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가 유죄이고 영철이가 무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꽤 재밌었죠? 우리가 바라던 3자 대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스피드 있게 전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애물을 본다기보다는 정치물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영숙이 좀더 뚜렷한 특징들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광수가 눈물의 기도 이후에 사과를 하러 갔을 때 영숙은 광수에게 스무 고개를 냈습니다. 다행히 광수가 기도빨로 그 스무 고개를 잘 헤쳐냈기 때문에 극적으로 사과가 받아들여진 느낌입니다. 이게 무척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과하러 온 사람한테 퀴즈를 내는 것이 뭔가 웃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 그룹에서는 영숙과 영자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고 남자 쪽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선동 메이커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나마 영철이가 좀 놀아본 형으로서의 아갈질 포지션을 가고 있긴 한것 같습니다. 영철과 영식, 영수 이렇게 세 명은 83년생 친구이며 모두 아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끈끈함이 있고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세 명의 83 친구 중에 영철은 정숙과 영식은 현숙과 나름대로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히 영수는 나름 존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스토리가 없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이 없고 노잼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영철과 영식은 비교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영수를 조금 더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이틀째 밤입니다. 영철이가 광수에게 옥순이가 형을 선택하겠다고 했냐라고 묻자 광수가 단호하게 그렇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옥순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며 옥순이와 영수가 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영철이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합니다. 외모도 광수보다는 영수가 나은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영철이는 영수와 옥순이가 자동차로 인해서 서로 대화나 공감대가 잘 통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광수 입장에서는 영철이에게 1차 운동을 느끼고 영숙이에게 2차 운동을 느꼈는데 그게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잃고 옥순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 것이었죠. 옥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투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모습이 영자와의 관계에서는 승부욕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 실제 승부욕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 영숙이는 유죄, 영철이는 무죄인 이유는 영숙이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족같았다. 그리고 사람 가리지 않고 점쟁이질을 하는 불순불만 유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철이는 아갈질과 정치질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이상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철이 머릿속에는 나랑 영수는 존잘, 광수 형은 존나 못생겼어. 아, 근데 나좀 멋있어 보이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는 솔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